그렇습니까? 안 믿으시네. 빚만 10억 7천에다 집 한 채도 없던 청백리의 상징 김의평 장관. 그런 김 장관을 20억 부정축제로 몰아쳐 살아게 만든 게 누구게요? 김하란 투배금사! 차장님, 내가요 헐 딱 다 젖은 옷에서도 탈탈 먼지 털어내는 인간입니다.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족들이 안전하다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플라자건 너 플라자 건물이요. 바벨 건설이 허물어버리면 들키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일실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입니까? 밀실 구조에 관한 겁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과 보에 밀실 구조를 밀착시키고 특수 제작된 충격 강화 장치가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밀실의 어느 면에 충격을 가해도 그 충격은 바로 기둥과 보에 전달돼 균열이 생기고 건물은 바로 붕괴되죠. 누군가 밀실을 부수고 금을 꺼내려 한다면 그곳은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밀실을 만든 사람과 이곳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물론 저와 조 사장님은 제외하고요. 사장님 외에 누군가가 금을 빼낼 방법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에 관한 설계도면은 우정의 준표로 저희 패밀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